우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약간 제가 평소에 입어보지 않았던 좀 스타일링을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. 뭐 색깔이라든지 헤어 스타일링을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런 과감한 색상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정재영 선배님이 항상 그럴 거면 아예 그냥 무지개를 컨셉으로 하라고 하실 정도로 좀 진짜로 약간 좀 튀는 그런 네. 색상을 컨셉으로 해서 나리의 어떤 그런 캐릭터가 좀더살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썼고요. 그리고 세관역의 이제 상엽 선배님 같은 경우는 타방송사에서 예전에 몇년 전에 한번 잠깐 뵀던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뭐 호흡을 맞춰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오면서 워낙에 또 유쾌하시고 맞잖아요. 상대를 굉장히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가 많아요. 그래서 네. 저도 덕분에 좀 편하게 하다 보니까 세관 나리씬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 호흡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지금 약간 옷도 굉장히 화려한데, 오늘은 그래도 좀 무난한 느낌. 무난한 무난한. 스타일이군요. 그나마 그러면 무난한. 드라마를 보면, 나중에 방송 보시면은 네. 야, 진짜 깜짝 놀랍니다. 깜짝 놀랍니까? 네. 진짜 역대급이에요. 역대. 누구도 옆에 뭐 화려한 거 입어도 네, 안 돼요. 네. 네.